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관심주 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엔젠 바이오, 두 번째 종목 아이텍, 마지막 종목은 칩센 미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엔젠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반의 정밀 진단 시약과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반의 유방암이라든가 난소암 정밀 진단 제품을 만들었고요. 식약처에 허가 취득을 하였습니다. 고형암 정밀 진단이라든가 혈액암 유전성 희귀질환 정밀 진단 제품 2018년도에 상용화해서 보험수가 적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대부분이 이제 유럽 체외 진단 의료기기 인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또 성장세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올해 그 2000년 12월이죠.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서 미국 전문 수탁 검사 기관 인수를 통해 미국 진출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진출을 했을 때 한국에서의 단가가 100만 원인데 비해서 미국이 300만 원 이상의 단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성장세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2020년 12월 10일 날 공모가 14,000원에 코스닥 상장을 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아이텍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테스터 전문 업체가 되겠습니다. 패키지 테스트와 웨이퍼 테스트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삼성 메디코스 인수를 해서 기능성 화장품 개발 이쪽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 전망 업황이 좀 부진한 그런 상황에 실적 정체 되고 있는 상황을 화장품 자회사를 통해서 좀 성장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26억에 영업이 2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는 흑자 전환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칩셋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IP 개발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초고화질 비디오 처리 기술 요구 확대에 따라서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이고요. 삼성의 엔비디아 협력에 따라서 GPU 성장과 함께 동사의 IP의 성장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웨이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설계 자산 업체 ARM의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 뭐 이런 쪽에 의해서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48억 영업이 1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는 각각 14% 30% 증가한 실적이 고양이 됐다라는 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